그래도 길 걸으면 우리 말 들려오고 우리 음식 냄새도 나고 땅 밟는 느낌부터가 달라요. 그러면 마음이 푸근한 게, 이 땅이 내가 나고 자란 이 땅이 진짜 내 집이구나 싶죠. 일본 사람들은 우리를 바퀴벌레라고 불렀지. 땅속에 다시 처박아야 된다면서. 잘 생각해봐. 네 할머니가 저 희죽대는 면상들 쳐다보며 여기 앉아 계시는데 그 몸속에 안 맺힌 피가 그 핏방울 하나하나가 이걸 못하게 막는다 하면 뭐라 말씀드릴 거야?